알고 싶은 당신을 위한 난다이입니다. 오늘은 5회째 진행되고 있는 매주 일요일에 찾아오는 무료 나눔 난다이 마켓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매주 일요일에 포스팅되는 무료 나눔 난다이 마켓입니다. 봄맞이 집안 정리로 시작했는데 벌써 난다이 마켓이 5회째를 맞이했어요. 난다이 마켓을 통해 평소 무심하게 지내던 집이 추억과 공유의 공간으로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추억의 물건이 올라올까요? 집, 엄마의 서재, 마음 CEO 타이틀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면서 남들 다 사는 침대를 살 수가 없었답니다. 안방에 나만의 작업 공간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각자 방이 필요했고 거실은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소였고 결국 안방에 책상과 책꽂이를 창가쪽에 비치했습니다.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두어서 소음도 차단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 공간에서 13년을 일을 했습니다. 엄마의 서재는 30대의 열정, 40대의 끈기가 배어있는 삶의 일터였죠. 핑!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자기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갖는 편안함으로 인해서 게으름도 함께 퍼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처음에 가졌던 회기와 야무진 계획은 혼자서 일을 해야 하는 재택근무의 한계를 서서히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난 책이 바로 핑입니다. 이 책은 관리자로 일을 시작하면서 내 삶의 주체자로서 어떠한 삶을 원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읽게 된 책입니다. 2006년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이고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 그 어딘가에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못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죠. 실제로 누가 보아도 위험한 수질인 만큼 수위가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지만 연못 주민들 누구도 대부분이 물이 말라가는 것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뭐 살다 보면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랬지 전부가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핑은 개구리였지만 평범한 개구리가 아니었습니다. 점점 재어오는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연못 생물들은 결국 게을러지는 저 자신을 보는 거였죠. 핑을 통해서 열망하고 움켜잡고 유용하라. 이 세 가지의 목적을 두고 이 책을 읽게 되었고 삶의 목적성을 가지면 멋진 삶으로 도약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하는 물건은 커튼용 자투리천 두 답을 드립니다. 바로 이거예요. 롤로 말려 있어요. 색상은 연두색과 연한 회색입니다. 자투리천은 재봉틀만 있다면 간단한 소품으로 만들기 좋아요. 커튼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지인분한테 받은 건데요. 제가 된장 포장용으로 만들어 보려고 욕심내서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재봉질도 해야 되고 재단도 해야 되고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지 포장으로 바꿨습니다. 직접 만든 천으로 된 포장이 정성스럽고 보기는 좋겠지만 도저히 체력적으로 시간이 힘들어서 박스에 보관을 해두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천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투리 천은 크기는 한 요 정도? 예. 그리고 천을 다발로 모은 것이라 폭은 좀 좁지만 길이는 끝이 안 보입니다. 집에서 간단한 소품을 만들거나 머리핀을 만들거나 인형옷 뭐 등등 저는 이제 그런 아기자기한 소품을 만들기에는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요. 세 번째 보여드릴 내용은 미니 선풍기 메모지 겸용 메모꽂이 두 개 다 드립니다. 미니 선풍기는요 동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우선 USB를 꽂을 수 있어요. 저는 노트북에 꽂아 사용하고요. 손으로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바람의 세기는 3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1단계, 2단계, 네, 다음에 마지막 3단계까지. 어우, 되게 세죠?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사용도 간단해요. 너무 좋죠? 제가 좋았던 거는 직접 이렇게 충전을 미니 USB로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많이 덥다고 해요. 미리 준비해 보시라고 올려봤습니다. 이번에는 메모지 겸용 메모 꽂인데요. 이렇게 하나의 조그만 사각형 박스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펼치면 짜잔. 네, 바로 메모지가 보이고요. 인덱스까지 같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연필이라든지 볼펜 같은 걸 꽂을 수 있는 네, 그런 실용적으로 필기로가 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자기주도적 삶을 열어주는 자기계발서 핑 도서와 재봉틀만 있으면 후루룩 만들 수 있는 자투리 전두 다발, 여름 필수품 미니 선풍기, 책상 위에 꼭 필요한 메모지 겸용 메모꽂이 세 개를 올려보았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는 또 어떤 물건으로 난다이 마켓 문을 열지 찾아볼게요. 참고로 택배비는 2,500원 있어요. 택배비 이상의 값어치가 느껴지신다면 신청해 보세요. 지난주에는 돌림판은 못 해봤지만 또 언젠간 돌려보겠죠? 중요한 공지사항, 난다이 마켓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발표는 12일 화요일 10시에 합니다. 선착순, 댓글 호감순, 돌림판까지 많은 분들 참여해 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